먼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국회 국감장입니까? 아니면 검찰의 업무 보는 곳입니까, 오늘? 국회 국감장이죠?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. 이게 뭡니까, 이게? 예? 저희가 지금 검찰 업무 봅니까? 여기다가 검찰 쫙 깔아놓은 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진짜 처음 봤습니다. 피감기관이 여기다 자기네 기관 다 깔아놓고 차라리 아무것도 붙이지 말던가 하셨어야지. 이게 뭡니까? 저기 김영민 의원님, 네. 저도 이게 못 봤는데 잠깐 멈춰주시고 잠깐 이거 있잖아요. 떼어주세요. 빨리 떼세요. 이게 잠깐, 뭡니까 이게 진짜. 잠깐 정리하겠습니다. 다 떼세요. 네. 못 봤네. 떼세요. 시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다시 주시면 참 중간에 저도 흐름이 끊기네요. 중간에 저도 흐름이 딱 끊기네요, 진짜. 많이 느꼈어요. 많이 느꼈어. 네.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검찰 마크를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이 저부터도 마크를 보면 회의에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국회법 148조에 따라서 제가 제거를 했고요.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별거냐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도 없고 경우에도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